고창에 조성 중인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가속기 구축 주관 기관으로 선정했고 충청북도도 관련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청주시 오창읍 후길이에서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부지 조성이 한창입니다. 중장비가 투입돼 토사를 쉴 새 없이 실어 나르고 문화재 발굴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사 제거 작업은 제가 서 있는 곳 6m 아래 안반층이 드러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올해 말까지 가속기 부지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데 이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가속기 구축 주관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공모 방식으로 사업단장을 선발합니다. 단장의 역량에 따라 성공적 구축이 좌우될 전망입니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방사광 가속기에서 생산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할 일명 DNA 센터 등 가속기 활용도를 높일 핵심 시설 유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과기부와 함께 129명의 석박사급 연구 인력도 양성할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을 상대로 가속기 완공 후 전용 빔라인 사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성사될 경우 유수의 기업 연구소를 유치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빔타임 확보가 쉽지 않은데 전용 빔라인이 있으면 기업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는 거고 또 기업 비밀도 또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꿈의 현미경이라 불리는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이 순조로운 가운데 과기부와 충청북도는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CJB 구준혜입니다.